네, 저희는 지금 여기 클리블랜드 도착하기 약한 50km 전방에 있는 트럭스탑에 잡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클리블랜드 동남쪽에 있는 쿠야와 밸리 내셔널 파크 그쪽으로 지금 이동 예정입니다. 오전에 거기 한번 돌아보고 오후에 클리블랜드 들어갈 예정이에요. 여기서 쿠야와 밸리 내셔널 파크까지 한 50km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지금 투야호가 밸리 내셔널 파크에 왔는데요. 대충 설명드릴게요. 현재 우리는 저기 여기고요. 지금 이쪽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금 일로 들어갔고,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노란 길로 나와서 다시 이렇게 쭉 해서 클리브랜드로 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들은 방금 파킹 레인지한테 한두 군데 추천받았어요. 그두 군데만 쫙 둘러보러 갑니다. 저 파크 레인저가 저 앞에 가는 두 아가씨들 설명하는 거 내가 살짝 이어듣고. Where are you from? Algeria. 나이지리아? Algeria. 알제리아. Yes. 알제리아. Are you recording I'm from this? Libya. No Your neighborhood. way. Nam. Really? Nam. Is it for YouTub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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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No. Just. I'm from Libya. 저는 리나입니다. Oh, perfect. 조금. 어, 많이. Your Korean is better than me. No. 아, better than my Arabic. Click this on this way, right? This way? 지도를 안 봐. Okay, I follow you. Go ahead. Okay. I don't know. I didn't catch the my map. Okay, I'll check. 다리를 지났지. 차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에이씨, 걸어가면 안 되는 거리네. 안 돼, 걸어가면 안 돼. 아, 저 아가씨를 따라서 걸어가려고 그랬더니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금 한 2마일, 편도 2마일인데 왕복 그러면 4마일, 4마일면 4, 6, 24, 6.4km 너머를. 자, 지금 보이는 나무가 플라타나스예요. 열매는 아니고 저희 둥그렇게 저게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초등학교에 이 나무가 많았어요. 플라타나스. 그 당시에 캐나다 국경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었는데 플라타나스예요. 파킹 레인저가 한두 군데 추천해 준데 있는데, 예, 저희들은 여기 레지스를 가다가 중간에 캔달 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차들이 하도 많이 서서 한번 내려봤습니다.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남들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기가 캔달 레이크입니다. 제가 발음 정확히 했는지 모르는데, 자, 이렇게 캔달 레이크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일반 본드예요, 본드. 예, 저희들이 지금 캔달 레이크에는 도착을 했는데 별건 없습니다. 제가 이 북미 지역에서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연꽃들이 있어요. 아직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연꽃들이 지금 있거든요. 아직 수련이라고 그러죠? 아마 제가 캔달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아마 이 연꽃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 아, 물고기들도 많아요. 아,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물고기들이 많다. 연, 맞아. 물고기들 보이시라 모르겠네. 안 보일 것 같아요. 햇빛이 강해서 햇빛에 반사돼서. 제가 판단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여기 쿠야호가 밸리 국립공원은 트레일이 많이 있어요. 차는 무지하게 많은데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얘기는 다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이제 그 밴프에서 이렇게 하느라고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도 많네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자, 여기 옥타곤이라는 데 들어왔는데요. 차 도난 주의하라는 표시입니다. 자, 오버룩은 똑바로 하고, 예, 트레일이. 저희들은 오버룩으로 갈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재 저희들은 여기 옥타곤이라는 데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버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똑바로 가면 오버룩이에요. 지금 오전 10시가 넘은 시간인데, 아, 숲속에 들어오니까 캄캄해요. 자, 오버룩은 더 가랍니다. 가는 도중에 굉장히 큰 바위들이 있네요. 이빨린 바위도 있고. How long it takes, sir? How long? I don't know. Take a half a mile up half, around top. 아, good. Thank you. 한 800m 된대. 여기 한 바퀴 돈데 한 800m 된대. 하프 마일이래. 아니요, 여기 올라가는 건 얼마 안 돼. 아, 우리 아주머니 다리 아프다고 안 올라오겠대요. 야, 지금 바위가 무지하게 오래된 퇴적층들이에요. 층들 모양이 이 방향으로 갔다 저 방향으로 갔다 색깔도 틀리고. 여기가 바다였나 봐요, 옛날에. 저 이쯤이면은 바다였을 확률도 있죠. 좀더한 30분만 올라가면 5대5 중에 하나인 1, 2호가 나오거든요. 뭐 옛날에 바다였을 거니까. 바위 형태가
재밌어요. 예, 저희 아주머니께서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차키 줘버렸어요.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를 렛지라고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바위 형태가 아니고 이런 지형 형태.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그냥 무슨 트레일 있는데 이런 데를 렛지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옛날에 이제 저 벤프 쪽이라든가 요 산에 가보면 이 렛지라는 데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뭐 사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오하라 레이크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런 렛지가 있거든요. 그 위에서 내려보는 경치가 일품입니다. 근데 오하라 레이크는 결정적으로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거기 랏지들을 이용을 하든가. 랏지 이용을 하면은 랏지에서 차를 보내줍니다. 한 편도 한 12km 돼요. 문제는 뭐 가는 거는 팔팔하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올 때도 걸어와야 된다는 거. 왕복.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일 입구까지만 가는데도 왕복 24km 그래야 돼요. 그럼 거기서 또 이렇게 렛지라든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거든요. 그게 상당히 하루 그러니까 한 35km 예상하고 오하라 레이크를 가는 겁니다. 물론 단순히 레이크만 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지름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사람들 다니는 길이니까 길이 컸죠. 아, 정상이 다 온 것 같은데 오버룩은 맞는데 룩은 안 돼요. 난데없는 운동장이 나와요. 야, 어디 여기야? 캠프그라운드나 오버룩은 오른쪽으로 가라네요. 어떤 길 다시 가요. 오버룩이라고 왔는데 뭐 별로 보이는 거 없어요. 그냥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다 여기 숲에 가려가지고 그냥 높은 곳, 언덕 중에서 좀 높은 곳. 이게 보이는 거 답니다. 제가 속이는 거 아니고 감추는 거 아닙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브랜디와인 폴스 트레일 입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려면 오른쪽, 자전거를 타거나 좀 오래 하이킹할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라네요. 오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보면 브랜디와인 폴스는 오른쪽으로 가랍니다. 네, 폴에 다 와갑니다. 아, 보이십니까? 그냥 높다기보다는 아기자기하니 그냥 쫙 퍼지는 브라이들 폴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런 형태예요. 에이, 살라말라 이쪽. You still here? Oh, yeah. How are you? We went to the Ratchis and oh, come back really? Oh, nice. By drive. Oh, nice. Yeah. I'm sorry. No problem. 아, 네, 이제 저 아까 저기 비지터 센터에서 만났던 아가씨들 여기 다시 만났어요. 네, 여기는 클리브랜드 메트로파크 내에 있는 틴커스 크릭 고르즈 시닉 오버룩입니다. 뭐 볼만하다고 써는 놨는데 가 보겠습니다. 자, 아주머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전체적인 대충 이랬습니다. 그냥 큰 계곡을 보는 거네요. 알록달록 하지는 아직 않습니다. 예, 단풍이 들면은 좀 이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주머니 또 도토리 환장했어요. 여기 도토리 나무 많아서 우리 한국 아주머니 보따리들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진짜 많대. 밑에 엄청 떨어져 있어. 지금 잘못하다 머리통 맞습니다. 지금도 옆에서 툭툭 소리 나요. 진짜 도토리 나무 많이 나. 아, 저기 나무는 엄청 키가 크네. 계곡 바닥에서부터. 야, 저 약간 위에 빨간 색깔 약간 도는 것 저 나무 엄청 길어요. 바닥에서부터 저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는 단풍 들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자, 더 볼 건 없습니다. 또 숨긴 것도 없습니다. 감춘 것도 없습니다.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클리블랜드 휘네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변두리 지역인데요. 클리블랜드 클리닉. 아, 여기 미국은 병원이 앞에 길 건너에도 클리닉인데 예, 똑같은 회사 건물인가 봐요. 바로 옆에도 있어요. 길 건너기 전에도. 같은 회사 이름인데 마크도 똑같고. 다운타운 쪽은 아니고 무슨 변두리쯤 되는 것 같아요. 저 무슨 이슬람의 성당 같네. 저 돔 있는 게. 근데 꼭대기에 초승달이 없어요. 꼭대기에 초승달이 없는 게 이슬람 성당은 아닌 것 같고. 700m 앞 우회전 그리고 좌회전. 주차돼 있어. 이게 지금 뭐 오늘 주말이라 여기 옆에 교회인가 본데 주차돼 갖고. 자, 옆에 도움 있는 빌딩이 뭔지 알려주실 분. 잠깐. 예, 여기는 지금 클리블랜드 시내인데요. 오늘 주말인데
지금 점심 1시 다 돼 가는데, 아, 이놈, 교회가 끝나는 시간인가 봐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저기 클리블랜드 뮤지엄 오브 아트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주말이라 주차할 데가 없어요. 옆에서 막 행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복잡하네. 네, 클리블랜드 여기 시내가 좀 깨끗해요.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은 좀 조금 오래된 것 같고 왼쪽으로는 깨끗해.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저기 지금 하이라이스 빌딩들이 보이는 게 저쪽이 다운타운인가 봐요. 네, 지금 보이는 게 아마 다운타운 쪽인가 봐요. 하이라이스 빌딩도 보시고 보이고 멋진 빌딩도 보입니다. 저희들 아마 저기 다운타운 쪽을 지나서 서쪽 지금 웨스트사이드 마켓을 찾아가는데 아마 저길 지나갈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타운은 내일쯤 다시 한번 들어와 보고. 빠져나가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이름모를 해변에 나와 있는데요. 아, 바다 파도가 굉장합니다. 자, 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도가 굉장해요. 자, 다시 뒤로 돌아서 저기 큰 배도 보이고요. 바다가 심해요. 한번 쭉 둘러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바다는 뻥이고 5대호 중에 하나인 이리호입니다. 이리호, 이리, 레이크 이리. 여기 저기 지금 뭐 유람선도 하나 지금 나가네요. 유람선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유람선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유람선인지는 모르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보여요. 여기가 어디냐? 이리오 최남단에 있는 클리블랜드입니다. 클리블랜드. 옛날 추신수 선수가 뛰었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있었던 있는 클리블랜드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한국 사람 L자 발음 사실 힘들어요. 일부러 의식적으로 안 하면은 여기서 뭐 태어나거나 한 중학교 이전에 오신 분들이야 발음이 쉽게 교정되는데 저희같이 40대 뭐 중후반에 온 사람들은 사실 L자 발음 힘들어요. 나 처음에 놀림 무지하게 받았어요. L자 때문에 라지 그랬다고. 클리블랜드 시내에요. 아마 내일 한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오늘은 주말이라 지금 좀 볼만한 데는 차들이 미어 터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클리블랜드 뮤지엄 오브 아트 가려다가 지금 거기 주차 때문에 그냥 이쪽 그 어디로 왔냐 웨스트 사이드 마켓으로 왔는데 거기도 주차할 데 없어요. 자꾸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여기 비치에 와 있습니다. 비치 굉장히 넓어요. 근데 비치가 없어요. 파도만 있어요. 파도. 마른 비치라고 써 있는데 그냥 파크예요. 클리블랜드 시내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마천루들 꽤 있네요.